KBL 유소년 주말리그 현대모비스와 창원 LG의 경기 15세 이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계속해서 안영진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서요. 네, 현대모비스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찬영, 김민섭, 이창우, 양준우, 손영준, 이서윤, 김동아, 이지법, 이준혁, 이정혁, 박민준, 정승욱, 박준식, 안준영, 차민웅, 권민엽, 정성규, 서세환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창원 LG입니다. 유상원, 김선종, 김태민, 진경근, 노혁주, 하태건, 김병준, 김민혁, 이광문, 최태준, 이상민, 현구산, 강경민, 김경민, 김대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는 좀 많은 점수 차이로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방적인 경기였는데 네. 자, 중등부 경기는 사실상 조금 더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네. 중계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강경민 선수의 피지컬이 네. 오,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혁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네. 자, 이 두 명의 센터의 대결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모비스가 먼저 공을 가져갔고요. 네. 자, 팀 오프를 시작할 때 강경민 선수가 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돌파하는데요. 오, 스텝이 꼬였는데도 골문을 올려놔봤습니다. 네. 자, 득점 없이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김선종이죠. 자, 이제 중등부 15세 이하 경기에서부터는 성인 룰과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석점슛도 있고요. 좀 더 보기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이정혁의 리바운드. 자, 역시나 뭐 중등부 경기가 사실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자, KT와 모비스의 경기에서도 KT는 양궁농구를 시도를 했지만 외곽에서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LG와 모비스의 중등부 경기는 두 팀 모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변동이 없고요. 계속해서 양 팀이 공격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로스오버 돌파인데 오우. 지금 바로 일어나네요. 좀 멋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진경근. 그렇죠. 네. 오! 오, 네. 오, 지금은 다행히 근데 이제 네. 일어나서 곧바로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보니까 네. 다행히 큰 뭐 타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느린 장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크게 부상이 올 수도 있는 장면이라서 뜨끔했습니다. 자, 돌파하는데요. 블락샷! 블락샷! 자, 이정혁의 블락샷이었고요. 네. 자,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창원 LG 역시 백코트를 빠르게 해줬고요. 돌파 왼손! 바치 선언됐습니다. 자, 투샷 얻어내는 김동아입니다. 자, 이번 경기 첫 득점을 할 수 있는 우선 기회를 잡은 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호흡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자, 1구! 아하! 길었습니다. 자, 김동아 선수가 모비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네. 자, 1구는 넣지 못했습니다. 2구도 짧았고요. 네. 자, 아직까지 득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뒤쪽에서 스틸하는 과정에서 좀 반칙이 있었고요. 네. 김선종 선수, 김선종 네. 선수가 욱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석 앞쪽에서 넘어졌는데요. 네. 네. 하지만 또 곧바로 와서 사과를 했고요. 자, 페어플레이를 괜찮아? 네. 괜찮아? 이렇게 페어플레이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강경민. 강경민이 다시 잡아냈고요. 내줬습니다. 돌파. 아, 잘 빼줬는데요. 석점 네. 올라가지 않았고요. 노학주의 플로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리바운. 1대1 매치인데요. 수비 빠르게 백코트 해줬고요. 열렸습니다. 석점. 깔끔해요. 3포인트 꽂혔습니다. 이준혁. 자, 이준혁 선수가 자 먼저 외곽 슛에 시작을 알리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경기 첫 득점이었어요. 자,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김동아의 파울. 네. 깨끗하네요. 네, 앞쪽에 공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던졌죠. 그렇습니다. 자, 폼도 굉장히 간결하고요. 네. 자, 스윗 파울이죠. 자, 김민섭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창원 LG 공격. 진경근.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진경근 선수인데요. 강경민 돌아서는 과정. 자, 못 돌아서게 막았고요. 네. 앞쪽으로 길게 패스 김민섭이 잡았습니다. 오! 진경근이 정광석화처럼 쳐냈습니다. 굉장히 발이 빠르죠. 뒤쪽에서 빠르게 들어오면서 정확히 공만 건드렸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진경근 선수는 웃는 상이네요. 그렇죠. 네. 오! 지금은 완전히 놓쳤는데요. 이거 메이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혁. 진경근 선수가 볼 때마다 웃고 있어요. 자, 굉장히 네. 농구를 즐기는 그런 모습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네. 노혁주의 3포인트 네. 짧았고요. 강경민의 공격 리바운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강경민 선수가 조금 파워가 있어 보이는데 네. 우선 본인의 힘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광문 노혁주 강경민 포스트 돌아서는 과정 샤클락이 다 소모가 됐습니다. 네. 자, 김동아 자, 이준혁 돌았습니다. 네. 스피드업 올려놓습니다. 지금 강경민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정혁의 2포인트. 어우, 지금 외람된 얘기지만 오늘 경기 중에서 좀 요즘 노래가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지금은 이준혁 선수가 볼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우선 강경민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고요. 네. 사실 저는 최신 노래를 잘 몰라요. 예, 그래도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는 BTS의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알죠. 네, 네. BTS 노래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아, 이게 어느 정도 후렴이 나와야 네. 아, 이 노래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준혁 오, 오 돌파 올려놨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는 7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창원 LG 세이커스도 빠르게 득점을 가져가야겠는데요. 캐치샷. 네. 자, 에어볼. 지금 너무 급했어요. 네. 샤클락도 뭐 충분히 있었고, 근데 이제 점수를 아직 득점을 못 올리고 상대 팀 모비스 팀만 지금 7점을 넣으니까 네. 마음이 급해진 거거든요. 자, 그걸 했습니다. 레이업 네. 성공합니다. 드디어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김선종의 득점. 자, 이준혁. 오. 오.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고요. 또 곧바로 사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네, KTY 경기에서는 김동아 선수가 볼 리딩이라든지 네. 전체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준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아 하프라인을 넘어서 자 부딪혔는데요. 네, 파울이에요. 자, 김선종 선수의 파울이죠. 확실히 중등부 경기다 보니까 네. 이 선수들의 몸싸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중계석 앞쪽에서 네. 이런 몸싸움이 펼쳐질 때는 저희도 좀 긴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돌파 오, 김민섭 네. 더블 클러치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섭의 2포인트. 와우. 자, 역시나 중등부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도 공중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내려올 정도의 최공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썼던 표현을 또 쓰니까 또 별로네요. 자, 커피 한 잔으로 바꿔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준혁 앞쪽으로 베이스볼 패스. 아, 네. 다시 한번 최공 능력을 보여줄지. 자, 볼을 흘렸네요. 자, 이제 머릿속에는 멋진 스핀 무브가 있었는데 네. 네,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자, 자 그리고 LG의 첫 득점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오우, 네. 약간 뭔가 점프력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왜 혼자 말하고 혼자 웃습니까? 네. 아니 안 받아주시는 그런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점프하는데 네. 중력을 너무 받아가지고요. 중력이요? 네 너무 안 올라가더라고요. 땅에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 그래서 푸싱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순식간에 세 명의 선수가 조금 붙어주면서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도 탄력도 탄력이지만은 스피드도 굉장히 있네요. 네. 자, 선수 교체가 있고요. 자, 72번에 정성규 선수가 들어오고요.
자, 5번에 양준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양준우 선수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네. 정성진 선수의 파워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우, 몸이 좋아요. 자, 양준우가 들어가는데요. 패스 페인트 이후에 네, 드래블링입니다. 네. 좀 급했죠. 곧바로 이제 미소까지 띄면서 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자리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김선종, 한손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 키 큰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라인 크로스죠. 자, 조금 자, LG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계속 표하고 있고요. 네. 아, 현재 9대 7점 차인데 역시나 이번 경기 역시 중동부에서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노혁주. 자, 뭔가 지시를 했고요. 자, 이상민 들어가는 과정. 자, 패스를 오! 빠르게 못 나가게끔 막았고요. 김민섭. 자, 모비스는 순식간에 더블팀 수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무조건 비는 선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은 아, 근데 네. 이제 시야적인 부분에서 조금 패스가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인데요. 넘어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적용됐습니다. 석점! 정면, 어우, 네. 각도는 좋았는데요. 네, 괜찮았어요. 네, 짧았습니다. 또 중등부에는 석점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뀔 수 있잖아요. 와이드 오픈인데요. 아하, 에어볼. 완벽한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네. 이준혁 선수가 앞서 이제 석점을 또 기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열렸을 때 자신감 있게 던졌거든요. 자,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던질지 좀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혁주 그대로 돌파 올려놨습니다. 오! 오! 고각으로 올려놨습니다. 노혁주의 네. 득점. 슛 동작이 마치 손이 더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춘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짧게 끊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손영준 다시 한번 석점 가는데요. 깨끗합니다. 3포인트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이준혁이었습니다. 네, 이준혁 선수가 지금 모비스 학부모님들 쪽을 보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렇죠. 네. 보고 계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 네, 3포인트를 내가 넣었다. 자, 이상민 던지지 않았고요. 오, 올라가는 네. 과정 반칙 들어가는데 수비가 몇 명인가요? 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 노혁주가 직접 돌파. 네, 무슨 이 장면. 네, 짧게 끊어서 올렸어요. 네. 탑에서 석점. 조금 전에 에어볼은 잊어라. 이상민의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LG 입장에서도 스코어를 좀 쌓아가야겠죠. 네. 하지만 우선 외곽에서의 슛이 지금 모비스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혁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준혁 선수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 점수차는 계속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준혁 패스 잘 빼줬고요. 네. 김민섭이 해결해 줍니다. 자, 완벽한 에이패스까지. 그렇습니다. 자, 코트를 누비고 있는 이준혁 선수고요. 다시 한번 노혁주 선수 역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도 노혁주 선수가 지금 LG 세이코스의 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파울도 유도하고 있고요. 자, 경기가 많이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자,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 이제 스코어는 14대 7 더블 스코어입니다. 자, 모비스는 원샷 플레이를 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준혁 선수가 뭔가 패턴 플레이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1초 차이입니다. 자, 이준혁 아이소 플레이 펼치는데 오른손 올렸습니다. 네. 이준혁의 원맨 쇼 2포인트 정립합니다. 이준혁 선수가 외곽에서도 터지고 아이소 능력도 되고 다재다능한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태민 선수가 던져봤지만 골문에 미치지 못했고요. 16대 7
현대모비스가 앞선 상태에서 전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외곽에서 그래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비스가 득점을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LG 세이커스는 전반전 초반에는 득점이 없었습니다만 전반전 막바지쯤 가면서 조금 흐름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치인데요. 오, 수비 빠르게 백코트 해줬고요. 열렸습니다. 석점! 3 포인트! 꽂혔습니다. 이준혁. 자, 이준혁. 네. 깨끗하네요. 네, 앞쪽에 공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던졌죠. 그렇습니다. 자, 이준혁. 돌았습니다. 네. 스피드업! 올려놓습니다. 강경민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정혁의 투포인트. 과정에서 다치기 있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부터 강경민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고요. 네. 사실 저는 최신 노래를 잘 몰라요. 예, 그래도 자, 이제 머릿속에는 멋진 스핀 무브가 있었는데 네. 네,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네. 자, 그리고 LG의 첫 득점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오우. 네. 약간 뭔가 점 노혁주 그대로 돌파 올려놨습니다. 오, 고각으로 올려놨습니다. 노혁주의 네. 득점 슛 동작 짧게 끊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손영준 다시 한번 석점 가는데요. 야! 깨끗합니다. 3 포인트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이준혁이었습니다. 이준혁 선수가 지금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노혁주가 직접 돌파. 네, 이 장면. 네, 짧게 끊어서. 양 팀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이 이제 후반전 복귀하는 코트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모비스 선수들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LG로서는 이 하프타임 때 선수들에게 주문할 것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네. 공개. 오, 네. 노혁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패스를 예측을 못했고요. 열렸습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안쪽 돌파를 선택합니다. 오른손 레이업 성공! 리버스 레이업 성공한 노혁주입니다. 역시나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도 LG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팀의 많은 득점을 차지하고 있는 노혁주고요. 네. 복귀를 했습니다. 이정혁에게 패스하는 과정. 아,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군요. 파울이 선언됐죠. 아, 파울이었군요. 네. 자, 모비스의 볼 연결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잖아요. 네. 양준우 안쪽 투입. 다시 한번 양준우가 받아서 올려놓습니다. 투포인트. 자, LG도 더블팀을 선택을 했는데 우선 모비스 선수들이 비어있는 선수를 잘 공략을 하면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8-9. 계속해서 더블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석점 짧았고요. 리바운드 강경민. 아직까지 LG의 경기력만을 봤을 때는 우선 외곽에서의 슛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조금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쪽에서 이제 미들슛부터 골밑까지 저렇게 적극적인 모비스 수비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선중 내줬습니다. 노혁주. 자, 베이스라인 돌파합니다. 굴절. 정성규가 따냈습니다. 모비스 수비 선수들의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만만치가 않죠. 자, 박준식 왼쪽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막혔습니다. 정성규에게. 이창우. 자 석점인데요. 에어볼. 아, 그렇죠. 열렸습니다. 노혁주 쇼타임 올려놓습니다. 자, 확실한 기회에서는 놓치지 않고 있는 노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한 LG 세이커스. 자, 7점 차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정혁의 리바운드 올려놓습니다. 네. 자, 이정혁이 바라는 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센터로서 이제 이정혁 선수가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따주고
그 다음에 해결까지. 그렇습니다. 강경민 선수의 어깨가 지금 좀 무거울 거예요. 저는 이정현 선수를 막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 김선종의 득점이었고요. 자, 점수차 많이 좁혔습니다. 7점 차입니다. 박준식. 오, 네. 오, 왼손 레이어. 여유 있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종 캐스터, 아침에는 입력은 잘 됐는데 출력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는 좀 괜찮으신가요? 네, 네, 뭐 네.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정리되나요? 네,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리! 자, 김선주. 오, 커트 패스! 노혁주! 하지만 튕겨져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우선 여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LG 선수들이 모비스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한 가지 길이 보였어요. 그렇죠. 오! 어려운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강경민이 뒤에서 접근하는 양준우를 눈치챘습니다. 페이스볼 패스! 오픈이죠. 미들 점퍼! 에어볼이네요. 자, 창원 LG의 응원가가 나오고 있고요. 양준우 받았습니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패스플레이 이한 득점. 네, 정성규 선수의 네, 아주 귀여운 셀레브레이션을 봤습니다. 약간 세레모니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네, 그렇죠. 해맑게 달리는 모습이었죠. 네. 자, 바치타운 됐습니다. 강경민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굉장히 승부욕이 들끓는 선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해맑게 기뻐하는 아직 어린 그렇죠, 미소년 선수인 것을 또 보여줬고요. 자, 강경민 선수가 자유투 라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또 1구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스코어는 11점 차. 2구는 깨끗합니다. 7분 24초 남겨놓고 있고요. 스코어는 10점 차입니다. 자, 양준우 박준식 탑에서 아, 네, 올라가지 않네요. 안쪽으로 정성규에게. 박준식 선수에게 충분히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네, 자신이 조금 없었나요?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자, 시계를 확인을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랬을 겁니다. 우선 박준식 선수가 한 차례 슈팅 타임을 타이밍을 놓치면서 네,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됐거든요.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종! 지금도 좋은 시도였는데 들어가지 않았네요. 박준식 지공을 선택합니다. 역시나 모비스에는 이정혁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네, 자, 강경민 선수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입니다. 자, 양준우 왼손 레이업. 오! 오, 들어갑니다. 네. 조금은 행운이 따른.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2점 차. 오! 박준식이 긁어냈습니다. 네. 박준식 멋진 점이 나왔죠. 뒤에 들어오는 아하, 양준호에게 패스. 자, 박준식 선수가 해결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자, 조금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면서 패스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오! 와이드 오픈!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 투포인트였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정혁 바운드 패스가 좀 뒤를 향했고요. 오! 피벗 동작! 자,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창원 LG 중계석 바로 옆쪽에 모비스 학부모님들께서 계신데 네, 마치 이제 코치처럼 네네네 계속 이제 지시를 하고 계세요. 아까 처음 경기 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석점! 아, 이래 나웃.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 자, 지금 모비스 선수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조금 더 경기를 앞서가고 있더라도 네, 자신들의 플레이를 해야겠죠? 자, 우선 이준혁 선수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번 경기에서 석점을 두 개를 넣었는데 자, 이번에도 잘 봤죠? 오우!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LG 선수들도 지금 지쳤습니다.
자, 양준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제 힘든 시간대로 왔잖아요. 네. 네. 지금 김경민 선수가 노록 패스를 네.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고 있는 LG입니다. 김경민이 내줬고요. 3포인트! 자, 오늘 LG의 3포인트 성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에는 석점 시도가 별로 없었죠. 그렇습니다. 자, 간편하게 득점 올려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셀레브레이션 네. 보여줬죠. 정성규 선수였고요. 장성규 아나운서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제가 안 제가 받아주시면 오전에도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좀 수습을 할 수 있는 드리블 아, 부탁드립니다. 자, 김선주 오, 네. 네. 샤클락이 꺼졌고요. 네, 오! 볼 패스됐습니다. 노룩 패스 손끝에 살짝 걸렸는데 자 열렸습니다. 와이드 오픈 아, 그렇죠. 석점 좋아요. 깨끗합니다. 3포인트 이상민. 자, 이 슛으로 좀 분위기 반전이 될까요? 그럼요. 일단 외곽에서의 득점은 LG로서는 굉장히 좋고 네 자손 다시 볼까요? 이 장면 네 외곽도 좋고 지금 안쪽에서 이제 뭐 정성규 선수를 활용한 골밑 득점까지 네 모비스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장면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LG가 지금 현재 공격력에 있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네. 외곽에서 점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흐름을 가져올 수 있고 선수들이 자신감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제 3분 21초 시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11점 차. 또 1분 이내가 되기 전까지는 러닝 타임이기 때문에 네. 자, LG로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모비스는 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벤치에서 또 전반전에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준혁 선수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만약 LG가 쫓아온다 하면 이준혁 선수 곧바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손찬영 선수도 코트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천천히 박준식 손찬영에게 차민홍 자 공을 놓쳤어요. 네. 자 빠르게 LG가 가야죠. 빠르게 가야 됩니다. LG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오 속여냈어요. 터치아웃 계속해서 LG의 볼입니다. 자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네. 노혁주가 이상민에게 조금 전에 3점 손맛을 봤던 이상민이었고요. 김선종 자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잡았고요. 노혁주 패스 잘 내줬습니다. 아 네 엔드원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이제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유상원 노혁주 선수가 슬쩍 치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패스가 너무나 좋았는데 LG로서는 조금 살려줘야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2분 21초가 남아있거든요. 금방 또 1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또 1구 던지겠습니다. 1구 성공. LG 학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 가져왔어요. 오,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김선종입니다. 아, 잘 빠져나왔죠. 부딪히면서 올라갔어요. 바트 선언되지 않았고 페이드웨이. 자, 계속해서 림이 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민홍 자, 외곽에서의 공간을 조금 많이 허용하고 있는 LG인데 그렇죠. 확실히 이준혁 선수가 없다 보니까 우선 외곽에서의 슛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가 뭐 나오질 않네요. 네. 네. 노혁주 돌파 그대로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득점이 필요했는데요. 자 경기는 다시 8점 차. 긁업 낼 뻔했습니다.
개인기로는 돌파가 어려워 보입니다. 모비스로서는 전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제 1분여가량 남아있습니다. 김선종이 이상민의 이상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야 할 점수가 조금 크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슛 한번 시도해봤고요. 오, 네,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 놓치면은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지금 앞면에 공을 맞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어쩌면... 코에 맞는 게 가장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농구공에 맞아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민 코는 근데... 살살 쳐도 아파요. 아 코를 맞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네. 코 맞으면 눈물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또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저는 많이 맞아봤죠. 공에도 많이 맞고요. 네. 축구공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아 아프죠. 네. 축구공도 굉장히 딱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노혁주가 걷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초. 사실상 승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찬영. 아 김성종 선수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면서 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0초예요. 자 여기서 볼을 흘리네요. 네 아쉬운 턴오버. 7초. 오우 네 몸을 날렸어요. 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3초 2초 스핀 무브. 오우 네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28대 21호 현대 모비스가 창원 LG 세이커스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모비스는 이번에도 그래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 살려서 편안한 경기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상당히 체력적으로 교체까지 진행을 하면서 네. 여러 명의 선수가 체력도 안배하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자 세이커스 LG 창원 LG 입장에서는 오늘 따라가면서 따라붙을 수도 있는 경기력이었는데 네. 아쉽게 따라붙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강경민 선수가 우선 골 밑에서 많은 네. 힘을 발휘를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모비스의 선수들의 파워나 높이 네.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네네. 자, 버텨주기가 좀 버거웠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네. 자 이제 오늘 경기 수훈 선수인데요. 김민섭 선수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섭 선수가 오늘 멋진 더블 클러치를 또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스피드, 탄력 어느 면에서나 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자 오늘 수훈 선수 김민섭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섭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하셨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으신데 자 오늘 경기에서 멋진 더블 클러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겨서 기분 좋고 네. 열심히 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플레이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스피드도 있지만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어요. 네. 평상시에 타고난 겁니까? 노력으로 이뤄낸 겁니까? 아니 노력으로 이뤄냈어요. 노력으로 이뤄냈어요. 지금 김민섭 선수가 신장이 어떻게 되죠? 181이요. 181? 김민섭 선수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덩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덩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2020년에 네. 덩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공중에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내려올 만큼 제공 능력이다. 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을 필두로 저랑 약속하신 겁니까? 네. 2020년도에는 꼭 덩크를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2020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의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네. 투핸드 덩크 성공하기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랑의 약속이고요. 그 목표 말고 또 다른 목표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데에 가서도 네. 열심히 뛰어서 우승 여러 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승도 차지하시고 덩크도 성공하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울산 현대 모비스의 김민섭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